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좋은 데이트? 시간? 나연을 보내기 위해서 또 평소에도 해보고 싶었던 게 살짝 있었는데요. 사심을 담아서 예약을 해놔서 해보러 갈 겁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밖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화장도 해야 되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씻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머리를 감고 왔습니다. 아, 제가 최근에 헤어 모발 케어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하나 놓친 게 있었습니다. 바로 두피 케어인데요. 모발도 중요하지만 두피 케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두피도 같이 함께 케어하려고 굉장히 노력 중입니다. 탈모가 오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관리해주고 바꿔주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래서 두피를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두피 케어 제품이 탈모 증상을 완화해주고 모발도 굉장히 튼튼하게 해주고 요즘 굉장히 건조한데 건조한 두피를 촉촉하게 보습을 시켜주고 각질 같은 것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고 모근에 진짜 확실히 영양분을 많이 줘야 모발도 튼튼하고 탈모도 안 난다고 해서 관리를 하는데 이게 또 꼼꼼히 발라주셔야 돼요. 이렇게 저처럼 머리를 감고 오셔서 깨끗한 두피 상태에서 발라주셔야 좋습니다. 이 헤어토닉은 탈모 증상 완화를 해주는 기능성 화장품이에요. 탈모는 오기 전에 잡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두피에 뿌리기 쉽게 이렇게 뾰족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따로 막 빗을 안 써도 굉장히 뿌리기 쉽더라고요. 민감한 두피를 진정시켜주는 편백수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건조하면 따갑거나 가렵거나 할 수 있는 것도 완화시켜주고 향도 굉장히 상쾌한 향이 나서 향도 되게 좋고 또 여기 저 보면은 생강 레몬 아! 이 향이 생강 레몬 향 오! 진짜 생강이랑 레몬이 약간 섞인 향이 나요. 생강 레몬 등이 들어가서 두피 건강에 굉장히 좋은 성분을 가득 담아놨다고 해요. 일단 이걸 뿌리면 쿨링감이 있어서 굉장히 시원하다고 해야 되나 두피가? 열받았을 때 뿌리면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저 이 시원한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깨끗한 두피에 골고루 뿌려주셔서 손가락으로 마사지 해주시면 더 좋아요. 두피를 탄탄하게 해주고 노폐물 피지 같은 것도 제거 다 되고 뿌리기가 너무 편해. 골고루 마사지를 해주시고 드라이를 해주시면 굉장히 시원해. 시원해! 두피에 박하 뿌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편백수 같은 자연 추출물이 들어있어서 두피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젖은 상태에서 뿌려주고 손가락으로 마사지 해주고 드라이기로 말리고 있습니다. 찬바람으로 말리는 게 더 좋다고 해요. 시원해요. 두피 마사지를 받은 것처럼 굉장히 시원합니다. 찬바람으로 말리니까 두피가 더 쿨링감이 더해져서 온 머리에 박하를 뿌린 것처럼 굉장히 시원해요. 여름에 이거 뿌리면 엄청 시원하겠다. 지금 쿨링감이 장난 아니에요. 약간 샵에서 관리받은 그런 느낌이에요. 두피 쿨링감이 확실히 있다 보니까 열감도 확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열받을 때마다 뿌릴까 봐요. 머리가 팔팔 끓는데 뿌려주면 박하사탕도 엄청 화한 거 먹는데 민트 중독. 근데 전 민트 초코는 싫어요. 시원해. 진짜 시원해. 향도 약간 그런 향이 나는데 생강과 레몬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두피를 굉장히 탄탄하게 해주고 노폐물 제거, 피지 제거에도 굉장히 좋다고 해요. 상큼 상쾌한 그런 향이 납니다. 엄청 시원해요. 시원해! 이제 지금 머리가 조금 산발인데 저 누구랑 싸웠나요? 머리 스타일링을 조금 하고 제가 오늘도 제가 하고 싶은 또 무언가가 있어서 예약을 또 해놨어요. 그래서 나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피가 시원해져서 빨리 찬바람을 좀 맞고 싶습니다. 이따 봬요.